번째 맞대결인데요. 과연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워 축구! 일단은 전북은 울산에게 또 한 번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순위가 완전히 이제 강등권에 위치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원FC가 인천이 어떻게 보면 수비가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수원FC는 이제 공격적인 뭐냐 색채보다는 수비를 좀 단단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 골이나 내주면서 인천이 패배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두현 감독 대행이 아니라 김두현 감독이 왔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전북이 지금 10위라는 엄청난 순위. 예, 아 진짜 5승 3무 8패라고 해도 믿기지 않는데 지금 3승 8무 5패고 득점력은 뭐 닭공이랑 보기 어렵고 이제 최다 실점도 3위입니다. 아 수비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중간하다. 이제 김동현 감독이 A매치 휴식기 동안 이제 팀의 문제점을 많이 봤겠죠. 근데 좀 다른 점은 김동현 감독이 이제 김상식 감독 경질 이후에 대행을 할 때는 계속해서 시즌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잘 제시했지만, 이제 김두현 감독 말고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과 이제 계약을 하면서 동계훈련을 하면서 이제 김두현 감독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석 코치 하다가 이제 정식 감독 제의를 받고 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제 전북이 이제 익숙하긴 하지만 지금 망가져 있는 팀을 살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 때문에 2주간의 A매치 휴식기 동안 어떤 해법을 찾았는지 전북다운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 조성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이제 전북보다 1승 더 했을 뿐이지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득점이면 득점, 실점이면 실점, 그냥 어중간합니다. 두 팀 다 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이렇게 리그 성적 비교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일전. 예. 아, 전북 보세요. 전북이 시즌 통틀어서 K리그와 ACL 뭐 이런 거 포함해서 4승밖에 못 거뒀다는 겁니다. 광주를 두 번 이긴 거는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강팀 클래스라고 분류되는 팀은 이제 포항 뭐 요 정도 이었다고 할 수 있고, 뭐 광주, 서울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전북답지 않은 모습. 그리고 인천은 대전을 두드려 팼습니다. 두 번 만나서 두 번 다 이기고 광주도 이기고 이제 코리아컵에서 김해시청 K3리그의 김해시청 축구단을 이기고 전북을 잡아냈습니다. 브라보. 맞대결 이제 두 번째 대결인데 전북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인천이 이제 웃고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 예, 이게 중요했어요. 작년 FA컵 이제 결승 무대를 앞두고 이제 4강에서 만났는데 이제 문선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이제 제르소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동점으로 따라가지만 후반에 예, 박재용 선수가 원맨쇼를 하면서 이제 3대1로 인천을 격파하고 예, 잼버리 악몽을 딛고 인천을 꺾고 결승으로 가는 전북. 바로 갚아줍니다. 아, 인천이 올해 전북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3골 갚아주고 골은 안 주고. 예, 제르소 선수가 진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제르소 선수 이제 돌아온 무고사. 제르소 선수가 예, 뭐 어떻게 보면 김진수 선수를 완전 찢어놨죠. 김진수 선수도 난당인다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국가대표 풀백 자원인데 어쨌든 전북을 재물 삼아서 부진 탈출 신호탄 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경기였습니다. 예,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몸값같이 탑7 이제 신입생들 보시면 티아고 로보 17억 9천 이제 대전에서 넘어와서 전북의 이제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살짝 지금까지는 좀 아쉬운 모습이고, 비니시우스는 부상이죠. 마테이 유니치 이제 세레소 오사카 맞나요? 맞죠? 거기서 이제 컴백을 한 이제 파검에, 그리고 뭐 유니치 선수는 뭐 좋은 활약 해주고 있고, 김태환 선수는 라이벌 울산 HD에서 다이렉트 이적을 하고, 이영재 선수 진짜 잘 데려왔죠. 이영재 선수는 국가대표 다시 해야 됩니다. 정말 수원FC에서 맹활약하고 전북에서도 마치 초록색 저지가 원래 자기 피부였던 양 진짜 잘하고 있고, 예, 이범수 골키퍼 예,
전북 출신이죠? 이 부분이 재밌고, 시우타임 송시우 선수는 서울 이랜드 폐관수련을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인천 저지를 입고 이제 조커로 많이 활용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인천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항상 많은 선수를 영입하진 않네요. 뭐 많이 선수 영입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뭐 돈을 잘 써야죠.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같은 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 차이는 없고, 인천이 패스 성공률 0.1%, 네, 전북이 앞서고, 이제 태클 성공률이 전북보다 인천이 낮고, 네, 지상 경합은 전북이 인천보다 잘했고, 공중볼 경합은 인천이 근소하게 전북이 앞서고, 네, 클린시트는 인천이 5번, 전북이 2번밖에 못했습니다. XG 값은 왜 공교롭게도 둘다 마이너스, 뭐 PK 골이 아닌 이제 필드골로만 XG 값이 측정이 되면 전북, 인천 둘다 16골을 넣는데, 인천이 어떻게 보면 17골 내지는 18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두골 정도 손해 봤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전북이 XG 값은 더 앞선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전북은 역시 티아고 선수가 XG 값, 필드골 한 골이지만 어쨌든 가장 높은 XG 값, 기대 득점, 이 선수의 발끝에서는 골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예, 어우, 인천은 뭐 무고사 아주 시원시원하죠. 인천의 왕이 이렇게 대려 뭐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16경기 40슈팅에 하면서 5골, 가장 높은 개인 XG 값을 보고 있습니다. 뭐두 선수 다뭐 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죠. 뭐 티아고가 좀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무고사 선수는 이미 뭐 K리그의 왕이죠. 인천의 왕, K리그의 왕, 무고사 선수. 예, 공격 포인트 탑3 보시면 문선민 5개, 웃지마 전병관, 애기병관 전병관 5개, 예, 송민규 선수. 예, 송민규 선수 이제 여름에는 이제 유럽으로 나갈 것이다. 아주 폼이 좋고 맹활약하고 있죠. 3골 5도움, 8개의 공격 포인트로 전북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예. 하지만, 야, 무고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송민규보다 하나 더 많은데 2위에요. 최우진 선수가 신예 선수인데, 이 선수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벌써 3개의 공격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최우진 선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선수인지 한번 족보로 보겠습니다. 근데 다 나온 건 아니라서, 알겠다. 아, 맞다. 최우진? 아, 작년에 데뷔를 했고, 번뜩이는 돌파력, 물러서는 수비는 아직 불안, 작년 신인, 윙어와 풀백이 가능한 왼쪽 측면 자원, 작년 30일 날 강원전 데뷔. 아, 두 번째 출전에 데뷔골 넣었구나. 스피드와 드리블이 강점, 수비력은 아직 미수. 뭐 크로스가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공격적인 풀백이라고 볼수 있고, 뭐 이런 신예 선수가 나오는 건 언제든 환영. 제르소 선수, 코리아컵 한 경기, 아마 제르소가 9개인데 이제 무고사 선수보다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 1위가 되는 건 출전 시간이 적어서겠지만, 어쨌든 인천 공격은 전북에 비해서는 좀잘 굴러간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 예, 주요 지표를 보시면 전병관 4골, 송민규 5도움, 구자룡 선수 패스, 평균 패스 성공률 91.9, 김진수 선수가 전북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정민규 골키퍼 클린시트 2번. 무고사 9골, 야, 골로만 9개였구나. 제르소 오동, 네, 송민규 선수가 동률, 김동민 선수가 92.4%의 패스 성공률, 무고사 선수, 야, 많이 뛰고 골도 많이 넣고 좋습니다. 1283번 뛰었고, 이범수 골키퍼가 4번의 클린시트. 예, 글로벌 클럽 랭킹은, 아, 인천이 앞서네. 인천이 전북보다 10계단 앞선 423위, 전북이 43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플레이어로 이번에 골키퍼를 뽑아봤습니다. 정민기 골키퍼, 이범수 골키퍼, 둘다 주전 골키퍼죠. 정민기 골키퍼를 볼까요? 정민기 골키퍼, 작년에 김정훈 선수에게 약간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은 페트레스쿠 감독 기준에서는 정민기 선수가 계속해서 주전이었죠. 14경기, 근데 골을 너무 많이 먹었네. 23골을 먹었습니다. 0점대 방어율, 거의 뭐, 야, 한 골은, 예, 어쨌든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볼수 있지만, 예,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오오기 이토시 선수와 조금 닮은 면이 있어요. 그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인천전 통산 3경기 1승 1무 1패, 한 번에 클린시트를 했는데, 그때는 전북이 아니라 안양 시절이었을 겁니다. 인천을 이제
네 번째 상대를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전북이 좀 어떻게 보면 수비가 마탱이가 같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민기 골키퍼가 계속해서 이제 김두현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은 이제 클리스티아는 모습,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세이브 보여줘야 되고, 예, 이범수 골키퍼 보겠습니다. 10경기 올해 이제 부천에서 왔는데, 뭐 이범수 골키퍼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좋은 팀에서 많이 뛸수 있고, 예. 뭐 일단 10경기에서 11골 줬으면은 뭐 경기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4번에 클린시티를 했고요. 일단은 이범수 선수 전북 출신이죠. 6시즌 동안 15경기밖에 뛰진 못했지만 7번에 클린시티를 했고 19개 실점 많이 뛰진 못했습니다. 6시즌에 비해. 그래도 전북을 만나는 그의 마음, 이제 친정팀, 자신을 키워준 팀 아닙니까? 좀 뭉클할 건데 올해 아마 첫 대결에서는 이범수 골키퍼가 이제 전북 친정팀을 상대로 클린시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한번 웃었고, 일단 이범수 선수가 전북을 적으로 만났을 때 성적이 좋습니다. 6경기 3승 1무 2패 2번의 클린시트 6실점. 어떻게 보면 이범수 골키퍼가 이제 전북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을 거고, 더잘 준비할 거잖아요. 일단 정민기 골키퍼는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범수 선수는 최근 4경기에서는 민성준 선수 맞죠? 밀리고 있던데? 민성준 선수 맞나? 아, 맞네. 민성준 선수에게 골키퍼 장갑을 내주면서, 뭐 부상은 아닌데, 최근에는 선택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제 A매치 휴식기 훈련 동안 어떻게 조성환 감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근데 저는 이범수 골키퍼가 나올 것 같은 게 이미 한번 보여줬잖아요. 올 시즌 전북을 상대로 클린시트,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경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정민기 골키퍼는 이제는 1부 골키퍼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반사신경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쉬운 골도 조금 잘 먹는 모습도 있고, 수비랑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모습인데, 이제는 정민기 골키퍼 1부 골키퍼입니다. 그 모습 전북 키퍼 증명해야 되고, 이범수 선수는 뭐 민성준에게 지금 밀리는 분위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전북을 상대로 3대0 클린시트 했을 때 장갑 이범수가 꼈고요. 친정팀 상대로 아, 나한 번만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받는다면 또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기대가 된다. 이번 경기는 두 골키퍼가 얼마나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살다 골키퍼 히트맵을 다 보는데요. 골키퍼 히트맵도 할 말이 있습니다. 골키퍼가 이렇게 골문 앞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제 롱볼로 치면은 과감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합 상황에서 이제 수비진을 도와서 볼을 탈취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민기 선수가 조금 더 과감했다, 뭐요 정도 차이로 볼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맞대결, 그러니까 올 시즌 5월 1일 맞대결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예, 이영재, 정민기, 이재익, 이준호, 보아탱, 정우재. 뭐 이때 아마 페트레스쿠 감독이 이제 사퇴를 하고 박원재 감독 대행 체제로 갔었던 그런 전북이었고,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도 3-4-3 이제 줄곧 고수하잖아요. 예, 이제 승리를 이끈 이범수 골키퍼, 최근에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네, 좋습니다. 박승호 선수는 U22 카드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때는 신진호 선수가 없었는데, 신진호 선수가 아마 지난 경기를 통해서 복귀를 하면서 풀핏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몸을 끌어올렸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대결이 될 걸로 보인다.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예, 김두현 감독이 이제 왔죠. 정식 감독이 됐고,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베스트 11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김도현 감독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구성원들을 이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을 많이 썼지만, 이제 훈련 동안, 2주 동안 훈련 동안 이제 자신의 축구 철학 이런 거를 좀 이식하기 위해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현범 선수나 이제 정태우, 박재영 선수, 문선민 선수, 뭐, 이 선수들이 이제 베스트 11에 한 자리를 비집고 가지 않을까 싶고, 인천 같은 경우는, 예, 이범수 골키퍼가 이제 벤치에도
못 앉습니다. 뭐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민성준 골키퍼가 계속해서 기회를 얻을지 봐야 되고, 신진호 선수가 돌아왔다는 부분, 그리고 천성훈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진한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부활 신호탄을 쏠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저는 한이 정도로 봅니다. 반전이 필요합니다. 반전이 필요한 두 팀. 전북이 3경기 무승, 1무 2패인데 2연패고, 인천 역시 3경기 무승, 2무 1패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경기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두 팀의 대결. 에르난데스가 또 키워드 아닙니까? 인천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하다가 전북으로 이적을 했는데, 부상 때문에 아마 첫 대결도 못 나왔죠? 첫 대결도 못 나왔는데, 아마 이번 대결에서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에르난데스가 뭐 유리 기질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6월에서 7월에는 복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북이 이제 ACL도 나가야 되고, 뭐 빠른 복귀보다는 이제 바른 복귀, 이제 바른 몸 상태로 이제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르난데스가 이번 경기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정말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풀핏도 아닐 뿐더러 또 재부상 뭐 재발이 되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시즌 날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르난데스는 저는 이번 경기는 좀 어렵다. 나오더라도 그만한 활약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에르난데스는 다음 경기를 기대해 보자. 다음 맞대결. 그리고 김진수 제르소 선수 대결. 이미 뭐 어떻게 보면은 김진수 선수는 이제 올해 아시안컵에서 조금 쓴맛도 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르소한테 탈탈탈 털렸거든요, 후반 막판에. 뭐 김진수 선수의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턴 매치 결과를 다시 가져와야죠. 김진수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 짬밥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제르소 선수는 뭐 그때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한번더 전북을 찢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측면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두 선수의 대결 힘싸움에 따라서 이번 경기 승패가 날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진수 대 제르소의 터치라인에서 맞대결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승부 예측의 시간이 왔습니다. 승부 예측의 시간. 승부 예측의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예, 깔끔하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전북승. 전북승 봅니다. 전북승을 보는 이유가, 전북이 인천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진게 일단 홈에서 2015년이고, 그리고 김도현 감독이 작년에 이제 감독대행 하면서 잘했거든요. A매치 휴식기 동안 분명히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북의 승리입니다. 예, 전북이 인천을 꺾고 승리를 할 걸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파워 축구!